그렇죠? 거기서 레그 프레스를 살짝 밀어. 그렇죠? 그러면 엉덩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배워볼 겁니다. 바닥에 있는 물체를 들어올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스쿼트랑 데드리프트랑 비교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데드리프트 중량이 더 높죠. 맞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데드를 더 많이 치는 이유. 상체에 도움을 더 받을 수, 등에 도움이랑 손에 도움. 그렇죠. 뭐 그런 그럴 수도 정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스쿼트보다 데드리프트가 중량을 많이 칠 수 있는 이유는 좀 더 데드리프트가 오픈 앵글이에요. 앵글이 좀 더 커요. 무슨 말이냐면 스쿼트는 만약에 쭈그리고 앉았잖아요. 그럼 내 무릎의 각도, 그 다음에 내 몸과 이 고관절의 각도가 이 정도라면 데드리프트는 이 각도가 좀 더 오픈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열려있죠. 열려있으니까 조금 더 펴기가 쉽다. 그 말인즉 우리는 각도를 최대한 열어줘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데드리프트 하는 거 배워볼게요. 사실 정우님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잘 모르죠? 네. 그럼 완전 기초부터 가르쳐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서봐요. 편안하게 그 정도에 섰죠? 내가 점프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높이, 이상적인 발 넓이를 생각하는 게 그 정도. 그러면 그리고 이제 바벨을 튀어나온 이 뼈 있죠? 이 뼈 위로 맞춰요. 바벨의 위치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발에 튀어나온 뼈에 바벨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다 발 길이가 다르고 다리 길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고 힙힌지라는 동작을 할 줄 알죠. 그럼 우리는 고관절을 잡아서 엉덩이 뒤로 쭉 빼시는 거예요. 뒤로 쭉 빼서 그 쭉 뺀 다음에 자 쭉 뺐죠? 그때 이제 손을 한번 이렇게 툭 내려볼게요. 아니 그냥 손을 그래서 툭 내려볼게요. 그때 이제 바벨을 잡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게 되게 특수한 경우야. 그러니까 이게 팔이 긴 사람들은 그냥 힙핀지만 쭉 했을 때 바벨이 잡혀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했을 때 쭉 트면 안 잡혀. 이만큼 남잖아요. 그래서 안 잡히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바벨이 무릎 여기서부터 이제 엉덩이는 다 구부렸어. 엉덩이는 다 접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접을 게 없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릎을 접어주는 거야. 무릎을 접어서 가면 잡을 수 있지.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근데 다리가 짧고 팔이 기신 분들은 이게 안 접어도 된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리가 짧고 약간 팔이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다시 쓰고 엉덩이만 무릎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 뒤로 쭉 뺄게요. 허리는 최대한 평평하게 유지하는 허리는 최대한 이렇게 길어진다 생각하고 쭉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면 안 닿죠? 네네네. 그쵸. 안 닿아야 정상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안 닿으니까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그치 잡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바벨을 잡는 법. 바벨을 잡는 법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등이랑 여기 이 후면서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하냐? 바벨을 여기서 부러뜨리듯이 휘면서 잡아봐요. 그럼 광배근이 수축해야 되죠? 아니면 내가 겨드랑이 이렇게 간지럼을 막으려고 생각하고 이걸 그죠? 지금 여기 막는 거예요. 제 손을 못 들어가게끔 막아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배에다가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다시 내. 자, 근데 이때 들 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내려갈 때 처음에 엉덩이를 먼저 이렇게 뺐죠? 네. 그 다음에 무릎 구부렸죠? 잡았죠? 그럼 올라올 때는 무릎을 먼저 펴주고 엉덩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우리가 내려갔던 순서랑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엉덩이부터 들어오려면 뭐가 되냐? 여기서 또 끌려야 돼요. 이렇게 끌리면서 올라가거든요. 무릎을 먼저 펴줘야 돼요. 무릎을 먼저 펴주고 엉덩이가 들어가야 돼요. 네. 요게 가장 중요한 사실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벨을 잡은 다음에 이때 내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발의 무게중심이 발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지. 아까 사실 정우님은 잡았을 때 살짝 이렇게 앞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잡고 내가 조금 이 발의 무게중심이 맞으려면 살짝 뒤로 가야 돼. 네. 얘를 들고 살짝 이렇게 이런 거 들어가야 돼. 네.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 갔다가 이제 하는 내가 실전 해야 될 거는 여기서 무릎을 살짝 펴고 엉덩이를 같이 만든 거예요. 무릎 펴고 엉덩이 이렇게. 그래서 사실 데드리프트를 처음 할 때
레그프레스 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초반 부분에서 여기서 레그프레스를 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 무릎의 각도를 조금 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무릎의 각도를 열어주고 엉덩이를 집어넣고 그래서 데드리프트는 실제로 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쓰자면 니 익스텐션 먼저 해주고 힙 익스텐션 이 두 가지 동작으로 데드리프트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등은 버티기만 할 뿐 등 운동은 아니다. 네. 이런 거죠. 엉덩이 운동인 거죠. 한번 해봅시다. 순서대로 네. 자, 첫 번째 순서는 발을 뼈 중앙에서 다리 질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을 접어서 네, 뒤로 쭉 빼요. 네, 잡고 네, 그렇죠. 잡아주죠. 그리고 겨드랑이를 부어요. 이제 겨드랑이를 부어한 다음에 무게 중심을 살짝 뒤로 옮기다 보면 딱 중앙이 맞아질 거야. 그렇죠. 거기서 레그 프레스를 살짝 밀어. 그렇죠. 그러면 엉덩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요. 이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살짝 약간 엉덩이가 이렇게 빠져있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건 체형이야. 그래서 이걸 고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내가 엉덩이를 약간 이렇게 밀어넣는다고 생각하고 엉덩이를 계속 밀어넣어줘야 돼요. 수축시킨다는 느낌. 그렇죠. 자, 다시 해볼게요. 내려놓을 때 역동작이에요. 힙핀지 먼저 빠지고 빠졌죠? 더 이상 못 내려가죠? 그러니까 무릎이 구부러진다. 오케이. 역동작. 아, 왜 깨달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요. 조금 네. 제가 내려놓을 때 네.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올라올 때는 네. 어떻게 올라오겠는데 네. 내려올 때는 안 되니까 네. 그냥 익숙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처럼 내려놓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놓으면 약간 이런 허리가 부러져 버렸구나. 내려놨었거든요. 그럼 안 되죠.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자세 잡는 법하고 세팅 셋업을 배우게 된 거예요. 셋업은 잘해요. 셋업과 내가 일어나야 되는 패턴은 이제 인지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가다듬는 거예요. 뭘 가다듬는 거냐면 처음에는 발을 섰죠. 네. 이 발을 섰을 때 그냥 서는 게 아니라 내 발을 그때 루팅하는 거 설명해드렸죠. 루팅하는 것처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발이 만약에 여기가 그냥 얼음 같은 거였으면 쭉쭉 미끌렸겠죠? 네. 이렇게 안 미끌리게끔 아무튼 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엉덩이 고관절 뒤로 뺐죠? 그다음에 팔에서 잡았죠? 이제 잡았을 때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들이마셔서 배를 확 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허벅지에 닿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배를 그냥 밀어내는 거거든요. 여기서 쉬어주고 잡으면 자동으로 돌려요. 호흡을 최대한 배가 에어백이 된다고 생각하고 공기를 가득 채워넣으면 허리가 절대 안 먹거든요. 그래서 배에 얼마나 공기를 빵빵하게 채울 수 있냐 그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까 전에 제가 겨드랑이 보호하라고 했죠. 그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얘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셋업 했으면 잡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발의 루팅, 그리고 배의 호흡, 그리고 겨드랑이 광배근에 조금 더 많게. 요 세 가지를 좀 더 신경 써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광배근이 좀 수축을 하면서 이렇게 허리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허리가 안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안 굳는다기보다는 허리의 각도 변화를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이유는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가 애초에 굽은 상태로 만약에 당기면 사실 허리가 안 아파요. 근데 내가 허리를 펴고 있다가 무거워서 굽게 되면 엄청 아파요. 그래서 각도 변화가 안 생기는 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유연성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뒤로 갔을 때 허리가 이미 굽혀있어. 그런 사람들은 유연성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기서 이제 배 잡아주고 광배근을 잡아주면 완전 여기가 보호가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각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오면 이제 허리 통증은 없죠. 이제 마지막 데드리프트를 했을 때 내가 데드리프트가 잘 됐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엉덩이가 바벨을 치는 그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잘 나야 돼. 약간 좀 크긴 한데 얘가 이런 게 돼야 돼. 네. 지금 정도는 이건 이런 거야. 알겠죠? 뭔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기서 무릎이 펴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챈다고 하거든요. 네. 챈다고. 발을 챌 줄 알아요. 이렇게. 탕! 이렇게. 근데 요 느낌이 지금 많이 부족해. 네. 그 말은 엉덩이를 잘못 쓰고 있다. 엉덩이 앞으로 빵!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신경 써서 제대로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신경 써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볼래요? 네. 오, 좋아요. 그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느낌. 알겠죠? 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니까. 네. 이해는 된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래서 이제 데드리프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릎 익스텐션, 그 다음 힙 익스텐션, 네. 상체를 동거하게 잡아주실 거예요. 네. 요거만 잘 신경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별로 데드리프트에서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이 안 풀리게끔 강하게 잡아주는 거 그거 연습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